많은 사람들이 평생 내 치아처럼 사용하기를 기대하며 손실된 치아 대신 선택하는 임플란트.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나날이 늘어만 가는 임플란트 부작용 피해. 부작용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다면 이것만은 알아두자. 임플란트 시술 전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면 1년 이내 문제가 생길 경우 병원에서 재시술을 받거나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. 상호가 자주 바뀌는 치과, 담당 의사가 자주 바뀌는 치과,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치과는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.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 전 당뇨, 고혈압, 골다공증 같은 질환은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.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면 정기검진은 필수!